제가 무시동 히터를 샀는데 요게 한 2주 만에 왔습니다. 이거는 일체형이고요. 쓰기는 좀 편할 것 같아서 일체형을 샀어요. 여기는 이제 그 조작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달려 있고, 이제 뜨거운 바람 나오는 토출구. 근데 이 배송하면서 요게 좀 이쪽이 좀 살짝 찌그러졌어요. 사용하기 전에 좀 안전을 위해서 한번 내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두개 풀어야 되거든요. 우와. 이게 박스로 오다 보니까 이 스티로폼이 이제 가루가 떨어져 있는데, 박스에서 개봉하고 바로 쓰면 이게 다 이게 냄새가 납니다, 이게. 그래서 이거를 청소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청소 먼저 할게요. 청소기가 어디 갔지? 열렸죠. 자, 안에는 특이사항 없고, 그 기름통하고 이제 무시동 히터인데, 이거는 5kW입니다. 5kW. 이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겠죠. 그다음에 연료 펌프는 이쪽에 달려 있고, 연료가 들어가면 펌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히터 요 바닥에 요 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근데 가끔씩 구매를 하면은 요 연료 호수와 가까운 데가 공기 흡입구고요. 요 호수하고 좀먼 데가 그 배기, 연소하고 그 뜨거운 공기가 이제 배기로 나가는데, 요게 요렇게 말려가지고 여기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요게 녹아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이 선이 꼭 이제 이쪽으로 안 말렸는지 확인을 좀 하고 사용해야 됩니다. 이 무시동 히터가 그 처음에 스타트를 하면은 한 8암페어 정도 먹어요. 좀 많이 먹고, 이제 동작 계속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 2암페어 그 정도 먹는데, 일단 스티로폼 다 제거했고, 그 다음에 아래 그 연료 호수 확인했으니까, 제가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여기다가 이제 기름 채워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다시 조립을 하고. 기름도 넣었어요.
요 무시동 히터가 처음에 구동할 때 8암페어 정도 먹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12볼트짜리 그 10암페어 정도 이상 되는 그 전원이 필요한데, 제가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LED용 컨버터인데 요게 12볼트 150와트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소비전력이 10암페어까지 출력이 10암페어까지 나오는 건데, 이거를 사다가 이렇게 전기코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 DC 부분은 제가 임시로 여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놨어요. 이거 꽂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전원을 넣었는데 이제 요 버튼을 누르면 켜질 거예요. 길게. 자, 바람이 나오죠? 대기통은 저 옆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. 매연도 안 나네? 한 30분 정도 가동을 시켰는데 냄새는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. 근데 좀 더 빼야 될 것 같고, 이거를 이제 끌 때는 전원을 바로 끄면 안 되고, 스위치를 눌러서 열을 식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.